뭐가 제일 승률 픽일까? 희귀 무색 보상에 좋은 카드가 많긴 하지. 보스 변실로 보시니까 수비 카드 좀 잡아가면 될것 같고, 길은 이쪽에 불이랑 엘리트랑 저희 상점 하나 끼고 엘리트 하나 더 잡을 수 있고, 이쪽에 불 보고 엘리트 잡고, 아뭐 이쪽도 괜찮겠다. 이쪽이 낫겠다. 불 하나 더 보거나 물음표 보거나 선택하고, 불 하나 엘리트 하나, 불 하나 상점 하나, 엘리트 하나. 이쪽 길로 가자. 아이고, 지금 덱에서는 천천히 쓸모없지. 분노 폼타 전투함성 사막에서 죽어도 가능. 포멜 타격, 분노 전투함성. 포멜 타격이 제일 좋아 보이네. 격돌 클로스라인 충격파. 요거는 충격파가, 충격파나 격돌도 괜찮겠다. 변화. 타격은 이중 타격으로 지나갔다. 소용돌이 이도류 대검. 이거는 솔직히 다 구리네. 소용돌이 너무 하자 있는 카드 같아. 딜카드만 나오고 수비카드가 나오네. 보스가 변실로 보시면은 수비카드가 필요한데 안 나오네. 발화. 유독성을 진정한 끈기. 형상을 넣어야 되나? 형상을 넣어야 되나? 진근을 넣어야 되나?
평상. 펜터그래프. 펜터그래프 잘 나왔네. 멤버십 카드랑 흘려보내기 하면은 180원인가? 킹려 황내기 미만 잡이지. 무장 해제까지. 이러면 엘리트 가야지. 엥. 사모는 승률픽일까 승률픽이 아닐까 의심. 아이 부적 있는데 150원에 부적 빼려니까 기분 나쁘네. 이거 바로 형상 쓰자. 실력이 부족했다. 재물 한계 돌파 바리케이드. 악형 한돌 바리케이드랑 도갈. 도갈 바리가 아 역시 재물이 제일 낫겠지. 재물 미완 잡. 근데 또 게임 길게 보면은 바리케이드가 안정적이긴 할텐데. 도갈판도라 부적방울 뭐가 더 좋을까? 부적종 도갈판도라 맨 밑 재물특 맨 밑 도갈판도라가 좋겠지? 스킬 카드 단 한 장 나왔다. 에바. 그래도 진화 몸빵 나왔고 완타 빨리 지우고 아 덱 줄이고 몸빵으로 가기엔 또 바리케이드가 없네. 덱 쓰레기 됐는데?
과연 전체 불조약. 불조약 쓰기는 코스트 없을 거니까 전체를 쓰자. 영체화 3장 강화돼 있음 심지어. 야 이거 발이 집었으면 이긴 게임이었네. 참호 여기서도 준다. 킹려 황내기. 아 화염장벽 오열. 파워푸션, 진정한 끈기, 몸통박치기, 흘려보내기 두 장이지. 에 몸박 하나 더 써도 되겠는데. 근데 몸박 언제 강화하지? 여기 불 볼 수 있고 저기 불 볼 수 있고 두 번 다 몸박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스는 청동자동인형. 영체와 굴리면서 하면 되겠지. 어서오세요. 몸박 한 장에 전체를 돌려야 되나? 아니면 몸박을 두 장을 쓰는 게 맞나? 판도라가 좀 심하게 엎어졌어. 몸박 하나 더 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몸박이라도 빨리 강화돼서 다행이다. 무감각. 무감각. 여기서 무감 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리케이드도 없고. 엘리트가 엄청 도박수 됐네.
선투 남성. 닷. 혈안 나왔네. 혈안. 안혈안. 지금이야말로 얼눈 시대인가. 얼눈의 대가 왔나? 부적색 고맙다. 모형? 모형 바리케이드? 아이 뭐 모형은 안 먹을 이유가 없지. 모형은 먹는 게 맞지. 흘내 나왔고 무돌 나왔네. 무돌이 진화 무감각이긴 한데 삼흘내를 할까? 두 악마 스타륜. 나에겐 얼눈이 있다. 얼눈 진화 무감 탓을 먹는 거 보소. 형상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턴 영추.
단톤은 잡을 수 있지 않나? 흘려보내기 두번 들어가면은 20이니까 33, 66. 못 잡네. 위장크림 도갈인데 위장크림 따슴 천천 강화되네. 그래도 천천 한 장만 되냐? 망할. 하이 타락 좋지. 타락 정말 좋지. 괴물, 악마의 영사, 이렇게 빠지겠네. 아, 나 얼른 있지. 왼쪽이 악마의 영상, 오른쪽이 괴물. 아, 천천히네. 괴물 안 뺏기면은 다시 가져오면 되겠다. 진화는 지금 별로 필요한 카드도 아니고. 야! 아이씨, 저거 위에서부터 가져가는 거 아니었어? 속았네. 얼눈 1패. 얼필패. 괴물이나 내놔, 자식아. 타락 밑에 깔렸고, 영세어도 안 잡혔고. 아, 이거 잡아서 괴물 가져와서 막으면 되겠다. 아니면 그냥 영체화를 전압으로 올려도 되겠다.
서랍. 서랍. 타락, 타락 너무 좋은데. 룬 귀라미드. 룬피 영체화. 근데 3코덱인 게 너무 별론데. 3코덱인 거는 타락이. 처트니까. 처트의 블리트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서트는 실패해도 초기화 안 되잖아. 내 말 맞지? 어서오세요. 고대 쿠션 감시병 타락 감시병. 드로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전투 장비 필요 없지. 다 강화되어 있으니까. 메라손 행꽃, 행꽃 미라손 중에 뭐가 좋을까? 진화 무감 악마 영상 타락 정도면은 미라손이 행꽃보다 낫겠지. 아니면 둘 다 사든가. 뭐지, 뭐지? 광란? 철파?
대학살은 무감각하고도 좀 개굴. 이런 미친 개똥겜. 똥겜 특 슬더스임. 널 위해 꽃까지 준비했건만. 징끈 무돌 몸통 갑치기. 무돌 또 하네. 무돌색 드루 조절하려면은 징끈을 넣을까? 흘네 징끈. 징끈 사실 지금 일 안 할 텐데. 곤충 박채. 천천 더 찾아볼까? 어차피 도갈이니까 비밀 기술 같은 거 찾아와도 되고. 직감 순수 비단. 직감도 괜찮아 보이는데? 순수도 괜찮아 보이고. 아, 순수는 괜찮겠다. 어차피 진근 두장이니까. 비단이 은근히 괜찮아 보이네. 아 근데 비단은 심장전 때는 완전 놀 것 같고. 직감 들고 가고. 에, 능숙은 당연하고. 직감을 넣네만 했는데.
아이, 드디어 타락 강화했다. 야, 켈리네, 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걸 주네. 핵심곡. 슬더스 IP 밴각이다. 이도류 몸박이면은 심장 빼고는 다 때려 죽이겠네. 재물까지 쓰고 방어도 쭉 채워서 주술사만 똑 답시다. 사격용 인형 액상격 격 뭐야, 강할 게 없네. 드림캐스 없냐?
영체화가 핸드 하나 있으니까. 타락 바로 쓰고, 타락 무감각까지. 무감각이 저 밑에 있어. 무감각색. 어서오세요. 지나도 그냥 쓸까? 개새는 전천에 무감각까지 들어도 되고, 영체화도 나오네. 영체화로 방암되겠다. 이번 트라이는 타락이 너무 늦게 나왔다. 아, 뭐 천천히 가도 되지. 천천히 가도 되고, 빨리 가도 되고. 강화할 게 없네. 엥? 엥? 뭐임 이거?
정제된 혼돈. 얼른 정제된 혼돈. 전일 하루 못 나왔지. 그러니까 일 좀 쉬어가면서 적당히 하라니까. 떡값 줄 테니 쉬엄쉬엄 해. 흐흐. 세 판 연속 그러면 인정해준. 이도류에다가 이도류 무감각 하자 일단. 깻느께서 집을 한번 갈기고. 그러나 미션을 성공하는 일은 없었다. 첫 판의 모든 운을 몰아쓴 가로수는 이어지는 톱탑에서 거짓말처럼 일 구역에서 고래를 다시 만났다. 아, 스포. 스포 당함. 핸드 터진다. 여기서 깝시다 죽는 거 아닐까. 야, 핸드 좀 치워봐봐. 절힘. 야, 좀 비켜봐봐, 핸드 좀. 완타 꺼져 좀. 아니 신목이도 아니고 일단 나무 신목 천탑에 그리 뚫어놓냐고. 여기가 동네 숲이냐. 이제나 진짜 동숲 딱 딱 이김. 나무 흔들어서 가지 떨어졌다 너. 아이언 클레도 남은 두 판도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게 참.